우리 이런 굉장히 뜻깊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목을 갑자기 이제 달라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아, 그림 한번 크게 그려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박수진 교수님의 약간 사심이 들어가 있는데 인문학과와 사회과학이 연구비가 너무 조금 나온다. 그 문제를 좀 아이디어를 달라. 그래서 제가 그거 나도 조금 생각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핵심 주제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적게 나오는지. 숫자로는 잘안 보이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이공계가 4만 2천 명,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이죠. 인문사회대가 3만 2천 명인데 학생이. 이공계는 4,838억 원, 인문대는 이제 467억 원 준다고 그래요. 야, 이건 너무 작다. 1인당 이공계도 1,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0만 원? 너무 작은데.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계는 134만 원이면 한 달에 12만 원 준다는 얘기인데, 이거 이상하다.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90%는 이거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딴걸 봤어요. 정부 R&D 예산이 약 27조 정도 되는데, 순수한 인문사회 연구비는 3,200억밖에 안 된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해가는구나.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자, 과연 이런 걸 어떻게 저 같은 민간인, 그다음에 저는 이제 거의 평생 기업 활동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회대 민문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고민한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1975년도에 공릉동 공과대학에서 시험을 봤어요. 본고사 이틀 동안. 이과죠. 그리고 동승동 캠퍼스에서 그 뭐라 입학 뭐죠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년도에 처음으로 관악산에 들어온 세대입니다. 그때 인문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거보다 뭐한세 배쯤 되죠. 사회과학대가 있고 저는 이제 자연과학대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1호입니다. 저희가 1학년으로서 처음 들어온 세대예요. 그때 이제 문을 딱 들어오는데 뭐 나무들도 있는데 은행나무가 있는데 6월달, 7월달까지 잎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황량한 캠퍼스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관악 1세대 서울대 7학번이라고 우리 돌아가신 박원순, 조희연 뭐 이런 사람들이 제 친구고 긴급조치 9호 세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약간 학생운동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다 친구죠. 뭐 풍경이 이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때는 공부한 게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집에 가서 놀아라 그래갖고 놀았고 이런 풍경도 있었고. 근데 저는 생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바이오 케미스트리입니다. 스트라이어라는 사람의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었어요. 어쨌든 이런 공부를 했는데, 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제 약간 이념 서클에 다녔는데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다음에 이게 물리대 정신이었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지켜라.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위해서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요즘은 학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완전 별종이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이제 거의 학회에 들어갔더니 처음에 저희 선배들이 이 책을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과학혁명의 구조. 야, 이거 이게 1960몇 년도에 나온 건데 제가 76년도에 읽었으니까. 근데 우리 선배들이 이제 이과니까 너는 아무리 이념 서클해도 이런 것부터 읽어라. 그래서 읽었는데 이 책이 제 평생 가장 많은 영향을 준책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토마스 쿤에 대해서는 상당히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았죠. 노멀 사이언스라든가 뭐 모델이 바뀌고 파라다임 시프트가 되는 것이 끊임없이 돌아간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연과학을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몇년 동안 보니까 자연과학에는 이게 더 이상 안 맞더라. 옛날에 천동설, 지동설 할 때는 맞지만 엄밀한 과학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틀린 얘기고 오히려 인문학, 사회과학 뭐 이런 국제 정치학 이런 데는 훨씬 더이 이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배들이 읽으라고 한 책이 1차원적 인간이라는 책이었어요. 혹시 이책 읽으신 분 계신가? 야, 굉장히 어려운 것도 읽으셨네. 저는 이거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읽었어요. 선배들이 읽으시라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3월 달 4월 달에 제가 이 두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저한테 별로 영향을 안 줬어요.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선배들이 그 당시 3M이 유행하던 시절이었죠. 칼 마르크스에다가 마오쩌둥에다 마르쿠제. 근데 이제 유신 시대니까 칼 마르크스나 마오 읽으라고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냥 마르쿠제라도 읽어라. 그래서 조금 읽었습니다. 마르쿠제가 그 당시 미국과 유럽의 그 소위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의 어떤 이론적 기반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념서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칼 마르크스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가치는 노동에서 나온다. 이데올로기죠, 일종의.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부터 칼 마르크스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 당시는. 그다음에 이제 캐피탈리즘의 이데올로기, 가치는 자본에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근데 제가 쭉 하면서 칼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는 뭔가 너무 후지다. 마오쩌둥 얘기도 너무 후지다라는 걸 한 3학년쯤 깨달았어요, 제가. 딴 학생들은 계속 그걸로 가는데 전 딴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이데올로기라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파라다임이라는 게 훨씬 좋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약간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데올로기란 이권 집단,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전파하는 단순화된 논리로 과학을 가장한 선전체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은 이데올로기에 목매갖고 엉터리 과학도 아닌 이데올로기에 목매여서 목숨 걸고 뭐 아직까지 발광하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전 그게 참 큰 문제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과학 인문학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신 분들 많아. 그래서 저는 파라다임으로 좀 바꾸시라. 파라다임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를 확실히 갖고 모델링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지식 경제 파라다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폴 로머라는 교수 있죠. 이분이 2002년도에 이제 그 노벨상 받으셨고, 내재적 엔더지니어스 에코노믹스 그로스 시어리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가치는 노동이나 자본도 중요하지만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식이 훨씬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거죠. 저는 왜 가치를 자꾸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가 모든 활동, 학문 활동이나 뭐 노동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다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칼 마르크스나 아담 스미스는 가치가 노동에서 나온다고 주장했고, 근데 그거보다 자본도 중요하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세계가 생겼고, 그다음에 기술이 굉장히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의 기술을 만들어내갖고 설계도를 하나 만들면 그 만들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만들자마자 수백 명, 수천 명이 그걸 바로 카피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기술에서 나온다는 거. 지금은 상식이지만 옛날에는 그걸 경제학에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익스터널리티라고 그래갖고 외부 효과라고 했지 내부에서 설명 못하다가 이제 폴 로머 교수로부터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왔고. 근데 저는 이걸 더 좋아합니다. 그 기술보다 가치는 질서에서 나온다. 저는 그래서 노동 가치설이 아니라 질서 가치설이 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맨셔 올슨이라는 분이 이거 쓰셨는데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 못 받았습니다. 일찍 돌아가셔갖고 저는 잘못 쓴 거고요. 혹시 맨셔 올슨 교수 책을 읽으신 분 없으시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셔 올슨 교수의 저는 수제자다. 한국에서 이분의 그 제자로 박사 받으신 분이 최광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저기 외대. 근데 저는 이분의 책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는데. 가치는 질서에서 나온다. 혹시 그 Logic of Collective Action이라는 책 아시는 분? 아시죠? 예. 이게 맨셔 올슨 교수 겁니다. 이거는 집단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작은 집단은 기존의 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큰 집단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만들어져.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거대한 집단을. 거대한 소비자 협동조합, 거대한 국가를 어떻게 만들까 하는 그 논리를 1968년도인가 그쯤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셨는데 위대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책을 열심히 봤고요. 그다음에 이 이론에 근거해 갖고 어떤 그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을 쓰는데 이건 진짜 엄청난 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파워, 그 권력과 번영이라는 책도 썼고 일종의 정치 경제학이고 제도 경제학적 접근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 책을 열심히 연구해 갖고 혁신하라 한국 경제라는 책을 씁니다. 그걸 더 발전시켜 갖고 2012년도에 창작가 비평에서 제가 처녀작을 낸 사람이에요. 백낙정 선생님이 야 그거 당신이 발표한 거 마음에 드는데 그럼 책으로 내봐. 2011년도에 그 책으로 이제 갖다 드렸더니 본인이 직접 교정을 봐주셔갖고 제가 책을 쓴 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정치 경제학 질서 가치설에 관한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제가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블랙오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이론적 근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아니 뭐 식물학 학사밖에 안 한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쓰냐. 근데 제가 취미생활로 이 정치경제학을 한 40년 연구했습니다. 사업하면서. 제가 또 이제 삼성그룹에 들어가서 제1재당에서 런던 지점에 4년, 뉴욕 지점에 4년, 또 뉴욕에서 또 추가 4년 사업을 하다가 국내에서 주로 IT 관련 사업을 해왔는데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뭔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일단 그 GDP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1800년경까지는 1년에 거의 1%밖에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뭐 후퇴할 때도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1차 산업혁명 때부터 급격하게 발달하죠. 그다음 1차 산업혁명은 아시다시피 뭐 증기기관하고 방직기 같은 게 중요했고 그다음에 콜타르, 그다음에 철강,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이제 자동차 이런 통신 이런 게 중요했죠. 그다음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가 중요했고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그 종합적인 수많은 것들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데 자 일단 1인당 소득이 늘어난다는 거 확실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건인지가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거냐면 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작년도에 쓴 저 Changing World Order 그러니까 변화하는 세계 질서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사람을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엄청 부자예요. 헤지펀드 운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런 걸 열심히 해. 저도 옛날에 헤지펀드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고 싶은데 재산이 2조고 뭐 세계 70대 부자라서 이건 담기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제가 나온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특징이 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30살까지 밖에 못 살았는데 태어나면 그 예상 수명이 지금 이제 70까지 올라간 게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은 뭐 딴 데서 무슨 기술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30년 더 사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운이 나쁘면 100살까지 산다. 근데 전 요즘 이렇게 얘기해요. 운이 좋고 잘 관리하면 11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셨던 뭐 여긴 뭐 60대시라고 가정하면 50대도 계시겠지만 성인 돼서 산 것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사셔야 됩니다. 근데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 그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사업 관계로 만들어봤는데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있어요. 우리 박 교수님 무슨 뜻인지 아시나? 최빈. 그러니까 기대 수명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의학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시던데 그 장례식장 가면은. 자연사 하신 분들, 병 걸려서 죽은 분들이 가장 많은 분포도의 이 피크점이 어디냐. 그게 최빈 사망 연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하고는 다르고 평균 사망 연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다가 뭐 갑자기 뭐 사고사가 아닌 경우 이렇게 죽는다는 건데 어쨌든 그게 1970년대는 75세였는데 지금 90세까지 올라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거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 박수진 교수님이 앞으로 30년 후에 2052년인데 그때 이제 60세쯤 되시는데 그때부터
21년 더 사셔야 된다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야. 이거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진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부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가 제 사람대로 생각해 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그 IMF 데이터를 이제 긁어다가 조금 가공한 건데요. 이거는 1인당 GDP인데 PPP입니다. 그러니까 퍼처싱 파워 패리티니까 그 구매력 평가죠. 우리나라가 한 7, 8년 전에 스페인을 능가했죠. 보시면. 그리고 한 2, 3년 전에 일본과 이태리 옛날 능가했고 이태리를 능가했습니다. 팬데믹 이때쯤. 그리고 IMF가 이상하기는 한 3, 4년 내로 프랑스와 영국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숫자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제 독일은 잘 나가지만 우리가 세계 3등이 된다는 거예요. 겁나는 얘기죠. 우리가 20년 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미. 이건 뭐 IMF가 하는 거니까 뭐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다른 그래프도 그려봤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이 나거나 금융위기가 있거나 뭐 혁명만 안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를 다른 나라를 좀 더 넣어봤어요. 인도, 중국, 아직 올라오려면 멀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러시아는 올라가다 지금 미끄러지고 있고. 근데 저 위에 보면 싱가포르하고 아일랜드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 알 수 있어요. 저 나라 왜 그럴까? 아일랜드나 싱가포르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보면. 근데 1인당 GDP는 저렇게 세. 그 다음에 대만도 우리나라를 3년 전에 능가했습니다. 이 초록색 보시면. 그 대만을 왜 이렇게 잘할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싱가포르, 아일랜드, 대만한테 뭘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입니다. 싱가포르 왜 살자 할까? 그러니까 저는 싱가포르를 연구해 보면 거기는 토지의 90%가 국가가 갖고 있고 집의 80%가 공공주택이고 그러니까 다들 집이 있으니까 복지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별로 없으니까 세금을 조금밖에 안 걷어도 돼. 그러니까 세금이 적으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와. 아주 심플하죠, 논리. 우리도 그런 것 좀 배우자. 그런 걸 제가 연구하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그렇고 아일랜드도 세금을 왕창 낮춰갖고 전 세계의 그 큰 기업들이 다 본사를 옮긴 때문에 된 거고요. 대만은 좀 다른데 저는 대만이 잘 나가는 이유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직접 민주제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직접 민주제 잘 관심이 없으신데 저는 그 관심이 많아갖고 연구를 해봤는데 대만이 잘 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저는 직접 민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없죠. 직접 민주제도라는 게.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상한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거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래서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한테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지금 갈등도 많고 뭐 위험도 많고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은데 노인들은 노인들의 고민,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고민, 어린애들은 또 어린애들 고민, 다 고민이 많죠. 근데 뭔가 좀 화끈하고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지 않냐 지금 때 되면. 그래서 제가 화끈하게 야 우리 헤게모니 국가 한번 해보자. 다른 말로는 패권 국가 혹은 제국이라는 거예요. 엠파이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화끈한데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너무 황당한데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가 생길 때마다 슬로건이 생기죠.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 시장경제도 우리 하겠다. 나는 좌파긴 하지만 시장경제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 국민이 참여하게 하겠다. 성장과 복지도 강화하겠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라고 그랬죠. 선진 인류국가를 만들겠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 국민행복국가. 문재인 정부는 뭔지 아세요 혹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보니까 선도국가였습니다. 리딩 컨트리. 근데 문제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해. 브랜드 전략에 실패한 겁니다. 아 이거 아무리 하면 뭐해. 국민들이 여기 정치 경제학 하시는 분도 모르는데 완전히 실패한 슬로건이죠. 기업으로 치면 실패한 브랜드란 뜻입니다.
자, 그럼 문성열정은 뭔지 아세요? 중추극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무거울 중자인가요? 이게? 아닌가요? 피봇, 피봇. 근데 약간 쓰더라고요. 특히 왜 박진 장관 쪽에서. 근데 이게 국민들이 공감을 안 해. 뭐가 재미가 없어, 슬로건이. 브랜드로서는 가치가 별로 없죠. 저는 이제 마케팅, 브랜드 이런 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그거 안 하면 망해요, 기업은. 나이키, 맥도날드, 뭐 애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잖아요. 이게 브랜드 전략인데 이런 브랜드 갖고 되겠어요? 중추국가, 선도국가 이런 거 말고 화끈하고 섹시한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상의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패권 국가로 간다. 지금 황당하지만. 근데 이제 패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단일 패권 국가, 모노폴라라고 하죠. 헤게모니, 미국. 옛날부터 뭐 아테네와 그 스파르타하고 이제 패권 경쟁을 했고 로마가 이제 단일 패권 국가에서 뭐 도전 국가들 꽤 있었고 패권 국가가 이제 흥망성쇠가 있죠. 그리고 패권 국가의 흥망성쇠는 전 세계 인류한테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 근데 바이폴라 헤게모니라는 것도 있죠. 참고로 헤게모니라는 거는 영국은 헤게모니라고 읽고 미국에서는 헤지모니라고 읽더라고요. 저는 영국식으로 하겠습니다. 제 영국 제 별명이 브리티시 젠틀맨이었거든요 옛날에. 왜냐하면 런던에 제가 4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헤지모니, 헤게모니. 근데 미국이 이제 1990년대, 80년대까지 소련이 이제 미국에 도전하다 실패했죠. 그다음에 현재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 중이고 패권이 교체되는 시기, 도전하는 시기는 대규모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무슨 학설이 있던데 아시죠? 투키디데스의 함정. 맞아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날지 모른다. 그게 상당히 그래서 패권이라는 건 우리가 좀 알면 좋죠. 근데 멀티폴라 헤지모니도 있죠.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서로 이제 그 제국주의 열강 시대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할 때는 멀티폴라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건 새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세컨티어. 그러니까 1등은 못 돼도 2등 헤게모니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때 이제 80년대 보면 일본이 경제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죠. 뭐 전자, 뭐 반도체, 무슨 뭐 배터리, 마이 뭐죠 그 소니, 워크맨, TV 다 일본이 셌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영 방식까지. 군사는 소련, 문화는 영국. 이것도 일종의 헤게모니지만 단일 헤게모니하고 조금 다르죠. 미국이 모든 거라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제가 만든 이름이에요. 셀렉티브 헤게모니. 이거는 선별적 패권도 있을 거다. 선별적. 일본이 아까 특정 경제 분야에서 했듯이 영국이 뭐 모든 스포츠의 헤게모니를 아직도 갖고 있잖아요. 전 세계 우리의 스포츠의 한 3분의 2는 영국서 발명한 겁니다. 축구, 테니스, 뭐 배드민턴 온갖 거.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근데 이 선별적 패권이 20세기 들어서 영국에서 약 80년대 일본으로 갔다가 2000년경에 통일 독일 갔다가 잘하면 우리 통일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겠어? 이 정도 하면 완전 황당하지 않죠? 맞아요? 정치 경제 박사님이 하시니까 틀린 얘기 아니에요. 이제 헤게모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받아들이자고. 근데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이 있죠. 패권 국가, 제국주의 국가, 우린 피해자잖아. 식민지를 침탈하는 국가, 전쟁을 일삼는 국가, 너무 나빠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가 피해의식의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으로 보자, 파라다임 시프트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약에 선별적 헤게모니를 한다면 과연 될까? 근데 저는 헤게모니가 그람시가 얘기할 때는 어떤 강압적이지 않은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미국 패권주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련의 어떤 그 패권주의 말고. 그래서 선별적 헤게모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정 분야. 우리가 전 분야 할 수 없잖아. 실력이 안 되죠. 세계에 전 세계가 선한 영향력을 주는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하게 하면 그게 헤게모니예요. 그죠? 그런 걸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틈새 헤게모니라는 말도 만들어봤어요. 이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들은 상의해갖고 한번 같이 연구해보자. 브랜드를. 네이밍이죠. 네이밍.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분야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담고 싶어야 돼. 자발적으로. 우리 강제로 하면 안 되죠. 자발적으로 담고 싶어하는 전환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얘기하는 선별적 헤게모니, 틈새 헤게모니. 원래 모든 대기업, 1등 기업들은 틈새 시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등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틈새라는 게 작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뭐 숱하게 많죠. 2등 하다가 1등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진로가 있을 때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이거는 도수가 낮은 여성용 소주 뭐 이런 개념도 나오고 술만 생각해서 미안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오비 맥주가 있을 때 하이트 맥주라는 물 좋은 맥주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2등 틈새 시장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넘어가는 전략 그 전략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분야별로 한번 영향력을 생각해보자. 패권 국가가 되려면 일단 문화가 강해야 되겠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니까. 그다음에 군사력 물론 필요하죠. 경제와 기술 필요하고 화폐와 금융, 기축통화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제도 사상 철학도 필요하고 인구 규모와 영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작으면 못하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제가 볼게요. 문화. 헤게모니는 비강제적인 권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다. 권력이라는 파워죠. 파워. 타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는 게 권력이라는 거죠. 근데 집단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구다. 메커니즘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여기서 집단이라는 건 누구야? 이 사람은 감옥에서 썼잖아요. 그죠? 공산주의 집단, 반파시즘 집단,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어떤 저항하는 근데 방법론은 이제 공산주의적인 방법론이지 이데올로기지만 어쨌든 우리 집단을 확보하려면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된다.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서 진지를 만드는 진지전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이거 추종하는 사람들 많죠. 특히 문학에. 그래서 반파시즘 집단을 보호하는 기구고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기구다.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하죠. 북한 애들, 그다음에 중국 애들, 그다음에 뭐 경제 전쟁. 근데 대한민국을 보호하려면 바로 헤게모니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람시한테도 배울 게 좀 있죠. 우리는 공산주의자한테도. 근데 BTS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선한 영향력. 10대, 20대. 이게 헤게모니죠. 일종의. 그다음에 이게 누군지 아시는 분? 아세요? 오, 아시네. 요 이름 아시는 분? 요 다음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리사, 제니, 지수, 로제. 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 로제를 제일 좋아합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어마어마하죠. 이 사람들.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는데 뭐 가는 데마다 5만 명, 10만 명씩까지 몰고 다닙니다. 이게 헤게모니죠. 그죠? 이게 헤게모니라고 해도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더 글로리 보신 분? 보셨구나. 안 보신 분? 김 교수님 안 보셨어요? 꼭 보셔야 됩니다. 헤게모니 연구하시려면 이게 국가 헤게모니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글로리를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그 페트로 그러니까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 보니까 사우디는 1등. 그다음에 터키 1등. 까만 게 좀 어두운 게 1등이에요. 그다음에 한국도 1등.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데 인도는 2등, 이집트도 2등, 뭐 인도네시아 1등, 베트남 1등, 저 검은 저기 있죠, 저 중국. 중국은 안 보는 게 아니라 진짜 1등입니다. 다 가짜로 봐.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 2등, 캐나다는 3등, 그다음에 폴란드가 1등. 폴란드와 한국 친해졌죠. 그다음에 브라질 1등, 멕시코 1등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헤게모니죠. 문화 헤게모니. 근데 글로리에 있는 뭐 문동은이 헤게모니가 아니고 어쨌든 그 어떤 우리의 문화 수준 그다음에 거기서 전하는 메시지 어떤 그런 것이 헤게모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글로리만 잘하나요? 오징어 게임도 더 셌죠. 이건 압도적인 1등이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도 거의 1, 2등 했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백도 그렇고 피지컬 백 보시면 보셨을 거야. 그럼 보셨지. 여성분들은 볼만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계적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갖고 코피스라는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만든 한류 실태조사에 대해서 봤는데 이게 자료가 굉장히 두꺼운데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핵심만 보면 한 20여 개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설문조사 결과니까 뭐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 매년 하기 때문에 추세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영화, 뭐 음악, 음식, 뭐 콘텐츠 얼마나 소비하는지.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그 드라마가 세계 1등이 어디냐? 한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2등, 일본이 3등.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거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영화는 미국이 1등, 다행히. 한국이 2등이래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질문이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귀하의 국가에서 인기 있는 해외 문화 콘텐츠는 어느 국가 문화 콘텐츠입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왜곡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는 콘텐츠별 한국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한테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험 안 한 사람이 90%면 이건 틀린 데이터지. 근데 어쨌든 경험 한번 맛보면 못 빠져나간다. 이게 헤게모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꽤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음악은 미국이 1등, 한국이 2등, 영국이 3등. 한때 영국이 1등이었죠. 비틀즈 시대.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이건 역시 일본이 1등, 한국이 2등. 그다음에 음식도 한국이 1등이래. 이건 놀라워요.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면 한국이 최고고 그다음에 일본이고 3번이 이탈리라는 거야. 안 먹어본 사람이 물론 더 많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헤게모니죠.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선별적 헤게모니를 확보했다. 아까는 뭐 내가 헤게모니 뭐 채권 국가라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 분위기였죠. 아까 좀 바뀌셔야 돼. 이제 좀 더 바꾸려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클래식 음악도 싹쓸이 하고 있어요. 보시면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참 이상해. 우리의 어떤 유전자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국뽕에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찾으면 세계 음악 시장은 우리가 한 3% 정도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한 5% 이내. 요거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새는 수학여행을 그렇게 많이 온대요. 젊은 애들이. 근데 젊은 사람들한테 대한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BTS, 뭐 블랙핑크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 대한 인기 많다는 건 잘 아시죠? 저기 우리 인도 전문가 계신데 몇대일 3,300대 1이랍니다. 한국어과에 들어가려면 이거는 서울대보다 더 센데 그죠? 네, 쿠바까지도 그렇대요. 이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꿈틀꿈틀. 뭔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몰라. 그래서 저는 이거 헤게모니다. 문화 헤게모니를 먼저 확고하게 하고 다른 것도 막 가자. 니치로 치고 나가자. 그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파라다임 시프트가 어디서 일어났을까? 한국이 옛날에는 진짜 한심했죠. 우리나라 드라마 뭐 예능은 일본 거 다 베꼈고 뭐 형편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95년도에 CJ 제일제당이 스필버그와 이제 카젠버그가 만드는 드림웍스가 창업할 때 100% 돈을 내줘요. 3천억 원을. 저 사람들 돈 한 푼도 안 내고 지분만 받아갑니다. 제가 이 당시 제일제당 뉴욕 지점에서 약간 심부름을 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알죠. 그때 이제 이재현 회장이 이제 이병철 회장님의 큰아들이 이맹희 회장의 이제 첫째 아들이고 그보다 나이 많은 이미경 여사가 미킬리라고 지금 뭐 영화계에서는 완전히 뭐 거의 퀸이죠. 퀸. 어마어마하시죠. 이게 그 사건이에요. 저는 이제 91년부터 이분들을 모시고 이제 뉴욕 지점에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속된 말로 가방 못질을 했습니다. 이 당시 업무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또 한 번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노멀 사이언스가 된 거예요. 제가 아까 토머스 쿤의 그 타 파라다임 시프트 됐다가 정상 과학 노멀 사이언스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음악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를 싹쓸이 하고 이제 CGV 영화 강까지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저구 같이 설탕 팔고 뭐 밀가루 하고 뭐 이렇게 사료 뭐 이런 거 하던 사람들이 지금 영화계로 많이 들어가고 활약을 했습니다. 그 인재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지금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생각한 게
1998년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 일본 문화에 대해서 좀 개방하자. 그동안 이 반일 세력이 너무 셌어요. 지금도 일부 있는데 이상한. 야, 뭐 일본 문화가 외색이라고 그래갖고 일본 문화들은 우리나라 문화 다 죽는다, 영화 다 죽는다, 뭐 스크린 쿼터제 없어져 이런 거 기억나실 거야. 이것도 대단한 그 용기를 가지고 파라다임 쉬프트를 하신 거죠. 옛날 생각을 버리고 야 이제 지금 진취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자.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몇 년 안 돼갖고 윈터 소나타가 싹쓸이했잖아요. 지금은 뭐 사랑의 불시착이 지금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라다임 시프트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요즘 약간 좀 구설수에 올라가 계시지만 이분이 1996년도에 HOT라는 걸 만들었는데 저는 이분하고 이제 가까이 지내는데 한 20년 2년 이상 파라다임 체인지가 왜 파라다임 체인지냐면 그동안 연예 엔터테인 연예 그 기획사가 약간 영세하기도 하고 약간 좀 뭐 껄렁껄렁한 사람들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이분은 이제 서울 농대를 나오셨고 72학번인가 그러시죠. 미국 가서 컴퓨터공학도 공부하셨고 또 노래도 잘하고 근데 이제 연예기획을 계속하다 보니까 투자는 막 3년 5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심하고 갚버리면 그냥 쫄딱 망하더라. 근데 5명을 묶어놓으니까 1명 빠지면 딴 사람을 교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안정된 질서가 생기더라. 이 질서에서 가치가 생긴 겁니다. 물론 처음은 아니지만 일본서에 이런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일본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연예기획사가 산업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줄였으니까. 그래갖고 이수만 회장께서 그 다음에 동방신기로 대박을 내셨죠. 이것도 다섯 명이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소녀시대로 또 대박을 내셨죠. 바로 이 지금의 그 BTS나 블랙핑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파라다임 시프트를 물론 혼자 하신 건 아니지만 이수만 그 회장님 주변 계신 분 문화계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갖고 지금 노멀 사이언스가 돼갖고 이게 대한민국의 케이팝이 세계를 석권한 파라다임 시프트인 겁니다. 말 되죠? 요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자료 만들다가 그러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한민국의 그 문화산업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리터러시 레이트가 이제 그 문자 해독률이잖아요. 네덜란드는 벌써 1700년도에 85%가 해독을 했어요. 이 당시 패권 국가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영국이 한 1650년쯤 55%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패권 국가가 되죠. 그다음에 미국이 한 1800년쯤 전후에서 70%까지 갑니다. 그리고 패권 국가가 되죠. 그러니까 패권 국가는 리터러시하고 중요해요. 문자 해독률. 그 다음에 독일이 따라 올라가죠. 이게 선후 관계가 아니라 이제 상호 관계가 있겠죠. 프랑스가 그 뒤에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태리는 늦게 따라가고. 근데 대한민국이 혹시 1900년도에 문자 해독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는 분? 문자 해독률. 고종 때, 우리 대한제국 시절. 그러니까 러일 전쟁 일어날 때쯤. 짐작도 안 가세요? 그러니까 서울대 인문학과가 이거 돈 주기 힘든 거야. 이런 걸 연구 안 하시니까. 어느 학과 계신가? 1%였습니다. 1%. 한자를 갖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1%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 데이터는 제가 뭐 인터넷 떠드는 거 봤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해방될 때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물론 일제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그 성각자들이 학교를 엄청나게 세웠죠. 안창호 선생이 대동학교를 세웠고 저기 어디냐고 오산학교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학교가 생겼죠. 충청 아 그 평안도에. 그리고 1960년도에 80%까지 올라갑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의 유일한 사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또 이승만 대통령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학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농지개혁한 것도 아마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99%까지 올라가죠. 그 이 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오늘날 문화산업을 만든 공은 우리 세종대왕과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군사력 좀 말씀드릴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주포. 자주포는 한 40km 정도 날아가는 겁니다. 쏘면은. 우리 K9는 특히 잘 날아가죠. 한 10개국에 수출했는데 아마 2, 3년 내로 한 30개국에 수출할 것 같아요. 전 세계 마켓이에요. 지금 한 50%쯤 되는데 곧 70%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듯이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자주포죠. 그래서 폴란드에 아마 한 30조 가까이 수출한 것 같아요. 그 자주포, 그 다음에 탱크 포함해갖고. 그래서 23년도에 방산 수출 전망, 올해. 여기 보면 뭐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뭐 자주포 비행기, FA-50, K2 뭐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나가죠. 그래갖고 21년도에 5빌리언, 22년도에 12빌리언, 23년도에 그 이상이라고 이제 써 있어요. 근데 혹시 이 정도면은 5빌리언 정도면 세계 몇 등일까요? 무기 수출에. 이런 거 아까 그 정치 외교학 하시는 분 계시죠? 국제 정치학 하셨나 그러지 않았나? 몇 등쯤 될 것 같아요? 3위. 어우. 21년도인가 우리나라가 1빌리언이었거든요. 1빌리언. 그럼 몇 등쯤 될까요? 15. 어우, 비슷하게 맞추셨네. 제가 이걸 좀 조사해 봤더니 이건 이제 그 시플이라고 뭐 스톡홀름 뭐 전략연구소라는 데서 데이터를 굉장히 자세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만 보면 미국이 한 10 내지 14빌리언, 러시아가 한 3 내지 7빌리언, 그 다음에 프랑스, 중국 이런데 러시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7빌리언에서 3빌리언까지 떨어졌다가 3조, 한 8조까지 갔다가 이번에 완전 망했죠. 무기 형편없다 그래갖고 아마 확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프랑스는 모르게 그럭저럭하고 중국도 왕창 무너질 겁니다. 왜냐면 소련식 무기니까. 그럼 대한민국이 얼마냐? 아까 표에 보면 5빌리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내년에는 10빌리언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2등이라는 겁니다. 세계 2등.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한번 무기는 수출하면 30년간 애프터 서비스 해야 돼. 게다가 무기를 누가 사갔어? 필리핀, 태국, 폴란드. 야, 근데 뭐 누가 베트남 뭐 사갔는데 둘이 싸우려고 그래. 야, 너희들 싸우지 말고 잘해라. 너희들 그 무리하게 전쟁 일으키면 우리가 부품 안 줘. 이러면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헤게모니죠. 그죠? 군사적 헤게모니가 나름대로 확보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기는 아무한테나 수출 안 해요. 아무 나라에 수입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어떤 헤게모니적 영향력이 없으면 절대로 수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련 무기 수입 안 하잖아요. 그죠? 미국 것만 하잖아요. 인도는 뭐 소련 것도 하고 미국 것도 좀 하죠. 한국 것도 조금 하고. 인도가 한국 K9 수출해갖고 덕을 보고 있죠. 근데 파키스탄은 또 K9 수입 안 해요. 중국 것 수입하죠. 이게 다 헤게모니 관계 있는 건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군사적 헤게모니가 막강해졌다. 근데 그럼 잘하면 아까 요 전에 표 보니까 15빌리언? 이거는 근데 보니까 이거는 수출액이 아니라 수주액입니다. 수주액. 그러니까 오더 받은 거예요. 실제로 오더를 20빌리언을 받았어요. 폴란드에서. 그러니까 이건 수주액이니까 이 시프리에 나온 데이터는 이건 델리버리입니다. 실제 물건이 이동한 거니까 좀 다른데요. 어쨌든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잘하면 미국도 능가하는 거 아니야? 어렵겠지만 확실한 이득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최첨단 어마어마한 걸 F-22 뭐 15, 마하 15짜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핵잠수함 이런 거 하는데 그건 수출을 안 해. 근데 우리는 수출을 막 해줘. 기술도 막 넘겨주고 폴란드한테 공장도 지어줘. 야 우리 대리 좀 해라 너희들. 현지 공장 해갖고 유럽 전체 보내. 미국은 못해요 그걸.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잖아. 근데 최첨단 무기의 수혜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무기들은 전 세계가 다 필요해. 그러니까 참 좋은 모델이죠. 제가 이거는 2년 전에 책에 쓴 건데 제가 2위 갈 거라고 예언했는데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파라다임 시프트로 오늘에 왔느냐. 1970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입니다. 지금도 박사가 여기 몇 명이라고 그러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핵심 기술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70년에.
그래갖고 K9 자주포를 삼성이 만들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삼성에서 근무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야 삼성이 핸드폰도 하고 반도체 하는데 뭐 탱크까지 만들면 이상하잖아. 그래갖고 이제 한화 디펜스를 넘겼죠. 레드백 장갑차. 이것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인기 있죠. 지금 호주하고 또 어디더라? 미국도 사간다는 설이 있어요. 한국 화약이 1959년도에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 1977년도에 만들었어요. 제가 왜 이 회사의 창립 일자를 만들어주냐면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겁니다. 그때 강제로. 야, 너 이제 탱크 만들어. 현대. 너 이제 현아, 너 화약 만들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국방과학 연구소 하면서. 그 다음에 카이 KF-21 거의 세계에서 2등급쯤 되는 비행기입니다. 러시아나 중국 비행기보다 낫다고 저는 봐요. 앞으로 2년 후에 이제 완성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FA-50. 이거는 이제 경공격기인데 이것도 삼성항공이 77년도에 만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대우중공업이 76년도에 만든 겁니다. 이것도 박정희 대통령 지시하신 겁니다. 너 이제 비행기도 만들어라. 그때 우리가 77년도에 기술력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삼성그룹 들어갔기 때문에 아는데요. 근데 이제 99년도에 빅딜을 통해 갖고 이 세 회사가 합쳐져 갖고 카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지금 세계에서 뭐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전투기 회사가 됐죠. 네, 풍산금속 68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원래 동전 만들다가 폭탄 만들다가 이제는 휴대용 드론까지 만들어요. 어마어마하죠. 대우중공업 76년도에 만듭니다. 재래식 잠수함 세계 1위. 그다음에 이 이지스함도 거의 세계 뭐 2위급은 돼요. 미국 다음 좀 할 겁니다. 일본이나 뭐 일본도 꽤 세지만 어쨌든 일본하고 우리는 비교하면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성능 비슷한데 가격은 일본이 3배. 탱크도 그래요. 탱크가 전 세계 경쟁하는 데는 독일하고 우리밖에 없는데요. 수출 시장에서.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3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주포도 비슷해요. 성능 비슷한데 가격은 독일이 3배. 그러니까 뭐 수출 시장에서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대한항공도 무기 사업 하시는 거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합니다. 그다음에 LG, LIG, 넥스원. 이게 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드신 거예요. 파라다임 체인지를 한 거죠. 근데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지금 한국이 러시아를 대체하고 그다음에 베트남도 지금 갑자기 K9 제조포 사러 왔는데 베트남이 이걸 사면 중국이 찔찔맵니다. 바로 그 턱 밑에 있잖아요. 그죠?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주변에 있는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이쪽으로 치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이쪽이 다 한국 무기로 도배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못하죠. 그동안은 막 멸시했는데. 그러니까 회계문입니다. 영향력. 그래서 한국은 중간급 무기 수출에 이미 헤게모니 국가다. 맞습니까? 여기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으면. 문화도 그렇지만 우린 무기도 그렇다. 세잖아요. 그죠? 우리 별로 생각 안 해봤지만 안 한 이유가 헤게모니 패권 국가 그다음에 엠파이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제는 깨보자. 인식의 탈을 바꿔오자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자유진영의 무기창. 무기창이 아스날이죠. 아스날 축구팀 있는 건 아시죠? 그 동네가 옛날에 영국의 그 런던 북부에 무기창이 있던 데입니다. 근데 요즘 아프간에서 폭탄이 필요하면 한국이 미국 수출해갖고 미국이 갖다 주죠. 한국이 캐나다 수출하면 그 캐나다가 갖다 줍니다. 한국이 이미 무기창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처럼 빨리 델리버리 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와 기술. 전기차, 이게 엊그제 나온 기사인데,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32년, 10년 안에 신차는 무조건 3분의 1은 전기차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근데 이건 이제 LG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 원가의 50%는 이상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근데 LG가 압도적 1등이에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근데 이건 언제였냐? 1992년도에 구본무 회장의 결단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뭐 회사 말아먹는다고 말들 엄청 많았어요. 근데 지금 배터리가 미국, 중국의 CATL하고 BYD가 매출은 큰데 기술이 후지고 중국에서만 팝니다. 그래서 앞으로 LG가
압도적인 1등을 할 게 확실하죠. 그리고 특히 특허 전쟁에서 중국은 나올 수가 없어요. 삼성이 1등, 파나소닉이 2등, LG가 3등, 도요다가 4등인데 파나소닉하고 도요다의 배터리 기술은 옛날 기술입니다. 원통형 기술 뭐 이런 거. 근데 삼성과 LG의 그 배터리 기술은 최첨단 기술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못 나온다. 중국은 10등 안에 없어요. 배터리에 관련해서 생산을 하는데 특허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해 그러면 LG가 계속 소송 걸죠. 삼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파라다임 시프트가 노멀 사이언스가 된 건데 전기차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91년도에 정주영 회장님이 야 전기차 만들어. 벌써 몇 년도? 30년 전에. 그래서 만드셨어요. 소나타 전기 자동차. 대단하죠?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노멀 사이언스가 돼 갖고 전 세계 5등입니다. 전기차 지금.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가 현대차가 세계 판매 전체 3등 됐어요. 최근에.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이건희 회장이 74년도에 시작하신 거예요. 조그만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이것도 파라다임 시프트죠. 그리고 그로부터 거의 10년 후에 이병철 회장님이 그래 야 이거 진짜네 세게 투자해 했는데 그때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그 당시 삼성그룹에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바로 노멀 사이언스로 바뀌죠. 22년도는 뭐 메모리는 1등이지만 물론 뭐 파운드리 시장은 TSMC한테 밀리지만 어쨌든 강자죠. 그리고 용인에 어마어마한 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해서 뭐 강자가 될 건데 원자력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누가 시작했냐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이때는 원자력 폭탄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어. 원자력 발전하는 데 별로 없었어. 근데 그 과학고문 워커 시슬이라는 사람이 원자력은 1g이면 석탄 3톤과 같은 에너지를 내고 이 원자력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57년쯤 들으셨겠죠.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갖고 원자력 연구소를 59년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1970년에 그렇게 빨리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요. 고리. 그리고 지금은 거의 서방 세계에서 최근에 완공된 유일한 데가 아랍에미리트의 바카라 원전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그 동네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실력이 어느 정도냐? 미국의 3분의 1 원가가, 프랑스의 3분의 1. 그다음에 중국하고 비슷한데 중국 건 안 믿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러시아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서방 세계에서 그 원가나 그 납기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딴 경쟁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원자력이 서방 세계에서는 거의 경쟁자인데 이것도 고전하고 있죠. 핀란드에 뭐 10년 동안 져준다 그랬는데 20년 동안 아직 못했다든가 뭐 그래요. 지금 원전은 중국, 한국, 인도, 러시아 순인데 중국과 러시아 거는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인도는 제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 선생님이 계셔서 함부로 못하겠고 잘 몰라요. 인도의 그 원자력은. 근데 한국은 어쨌든 세계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고전했지만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산업들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원자력 산업에 이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데 이 헤게모니를 유지 강화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싫어하셨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